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미나, 꽃미나. 미나와 함께 걸어요. 오늘 제가 온 이곳은 바로 스페인에 있는 파축제 현장입니다. 축제가 뭐냐고요? 아, 여러분, 스페인 하면 축제, 또 축제 하면 스페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만큼 이 스페인에는 정말 별의별 축제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파를 태워서 그걸 먹는 축제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파 한두 개를 불에 올려서 집에서 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다가 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태우는 그야말로 정말 장관이거든요. 이걸 함께 보실 거고요. 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갈 거라서 제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스페인 동부에 있는 주가 카탈루냐 주예요. 네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예이다, 지로나, 그리고 타라고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타라고나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 내륙 지방으로 말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파 축제의 근원지입니다. 아, 이 파를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해마다 한 1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항상 이런 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장면들을 많이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축제 이름은 La Fiesta de Calzotada. 말 그대로 깔솥을 태워서 먹는 축제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들어온 입구부터 전부 다온 마을이 파예요, 파. 이파 축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서 이제 그 시연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와, 엄청난 장작 더미에다가 지금 저기 이 마을에 어떤 노인분께서 이걸 파를 지금 다듬고 계세요. 도대체 저게 몇 불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파를 태워서 요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와, 너무 기대된다. 드디어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아, 대박이야, 진짜. 엄청난 양의 파뿌리입니다, 여러분. 저걸 다 먹을 거예요, 이제. 근데 정말 무슨 경건한 종교 의식을 하듯이 마침 이렇게 그 성당의 종소리도 울리면서 이 연기 보이세요? 어마어마하죠? 좀 더러워져도 되고 냄새가 배도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라고 제가 조언을 들었어요. 이 엄청난 연기 때문인데 벌써 이 냄새가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먹지 싶으실 텐데 오늘 그 비밀을 제가 다 파헤쳐 드릴게요. 이렇게 장작불이 다 타고 나면 또 새로 갖다 놓고 이렇게 파를 또 가져와요. 정말 도대체 몇 뿌리를 태우는 거 오늘 하루 동안. 와, 진짜 끝도 없이 파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파를 먹는 걸로 치면 우리도 뒤지지 않는데 이런 축제가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작은 마을이 한겨울인데도 뜨거운 열기로 지금 가득 차오르고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이 파뿌리를 장작불에 태우는 그걸 시연하는 걸 보고 나서 그게 이제 축제 시작이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온 곳은 또 다른 그 광장인데 여기서는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부들이 나와서 자기가 각자 경작한 파뿌리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대회를 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여기는 살사, 찍어 먹는 그 소스 있죠. 어떤 소스가 더 맛있는지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가서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이 안에 견과류가 들었는데 그 견과류 덕분에 아주 엄청 고소한 맛이 나요. 맛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세요? 제가 계속 파뿌리를 태우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파뿌리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 깔솥인데 깔솥은 파가 아니라 양파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쪽파, 대파, 뭐 실파 이런 아이들은 전부 파에 속하는데
얘는 모양은 파지만 사실은 양파라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얘를 태우면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자, 이제 이것저것 다 구경을 했으니까 이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깔솥을 정말로 먹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티켓을 파는 오피셜 창구가 여기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보실까요? 1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이 티켓을 가지고 가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12개의 팥뿌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물도 있고 와인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또 그 후식도 있고 그리고 턱받이가 있는 이 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함께 가볼까요? Gracias! Gracias! Yeah! A comer! 배고파. 이제 먹으러 갑시다. 밥풀이. Benvinguts a la ciutat de Valls en aquesta gran festa de la calçotada, una festa de la calçotada.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해보는 언박싱, 바로 팥뿌리 태워먹기 축제의 언박싱입니다. 10유로를 주고 그 시청에서 티켓을 샀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환해서 왔는데, 자, 먼저 당연히 팥뿌리가 들어있고요.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막 따끈따끈 손에 지금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거 열어가지고 이제 까서 먹는 걸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이게 지금은 다 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빵하고 턱받이. 네, 스페인의 축제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짜잔. 그리고 팥뿌리를 찍어 먹을 소스. 10유로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까바드 한 병 들었습니다. 또 물, 그리고 오렌지. 스페인 하면 또 오렌지죠. 그리고 사실 후식 티켓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가서 또 먹을 건데, 자, 그럼 우선 이 팥뿌리를 한번 깔솥을 제대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드디어 시식 타임. 까바를 먼저. 이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이 까바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샴페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아, 무서워. 아! 자, 까바가 열렸고 이제는 깔솥. 우와, 완전 새까맣게 탔네. 이야, 여러분, 이런 음식을 먹는 거 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아직도 따끈따끈해요. 이게 들었을 때 따뜻한 열기가 완전 따뜻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알맹이를. 아시? 아시. ¿Me lo enseñas, por favor? A ver, esto sí. Normalmente, esta sí. parte de aquí. Hay que pelar. Esta parte de aquí. Sí. Mira. Ah, así. Y luego. Y ahora se suca la salsa y se come. Ah, gracias, gracias. Vamos, vamos a ver qué hago. Y lo que.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 그 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달아. 완전 단데다가 이 아몬드 소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달고 고소한 맛. 진짜 맛있어. 야, 여러분 꼭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이 파뿌리 태우기 축제 라 피에스타다 까쇼따라, 이 스페인의 말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예요. 이 태워 먹기 축제 라 피에스타다 까쇼따라가 시작된 지 한 4시간 정도 됐는데, 저 뒤에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덩치가 큰 스페인 사람들 한 8명하고 또 여자분도 두 분 계세요. 한 10명 정도가 이 깔손 먹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나 대회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결과를 보기까지 2분 남았고요. 얘기 들으시죠. 이제 이제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겼을까?